은 엄청난 금융 자산입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X이다. 돈을 구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값이 오를 수 있다. 그거를 그 나이에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시장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줘야지 또 튼튼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강창희 연금포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창희입니다. 제 소개가 조금은 머쓱하셨나요? 너무 거창해서 쑥스럽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이 노후 준비, 노후 대책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연히 그 젊은 시절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좀 받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년쯤 앞서서 이 고령사회 가고 있는 나라를 미리 본 거가 저한테 참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중에도 이제 오래 살게 되는구나. 오래 살게 되면 뭔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소일거리,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미리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47년생인데. 우와, 동안이시네요. 그 일본에서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이 그 베이비부머 1세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 시작하기 몇 년 전에 그 은퇴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미리 좀 사서 보고, 좀 준비를 한 게 예,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된 그 계획이랄까, 도움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또 연수를 네. 하셨던 경험, 그리고 네. 또 주변에서 일찍이 네. 베이비부머 1세대로서 좀 네. 은퇴나든지 그 노후 대책을 준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전문가가 되셨는데, 젊은이들에게 지금 노후 대책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대로요. 노후 준비는 이게 퇴직 직전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0, 30대, 30, 40대, 40, 50대 그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 나이에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0, 30대는 뭐냐면요,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0세 시대에는 무슨 노후 자금을 왕창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거가 바로 그 노후 준비거든요. 직장 생활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그 근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 이거는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 가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받으려면 40년을 가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그 준비를 가입을 시작하는 거가 이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특히 퇴직연금 같은 걸 가입해가지고, 퇴직연금 중에는 아시지만은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연금과 그 가입자, 근로자의 자기 책임하에 그 연금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 DC형 연금 있잖아요. 앞으로는 대세가 DC형인데 DC형 연금을 가입하면서 거기서 그 펀드 투자라든지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 30대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20, 30대에 해야 될 일이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오래오래 일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재테크 뭐 이러거는데, 그거는 인생에서 한 10% 비중이라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90%의 비중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거기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게 몸값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에 돈을 구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되면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거든요. 그쵸. 중대 질병 보험 하나쯤 들어두는 거. 그게 건강 리스크 관리를 40대에 시작하고요. 또 40대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교육, 결혼 문제와 같은 그런 자녀 리스크 관련된 그 제대로 된 공부, 이 강의를 듣고 부부가 의견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리스크 관리 시작하는 것이 4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퇴직 직전에 가계자산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빚은 갚고 퇴직을 해야 돼요. 괴로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다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를 구조조정하는 일을 이 50대, 60대 퇴직 직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퇴직한 후에도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이게 50대, 60대가 할 일이거든요. 네. 자, 지금 50년 투자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성공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또 모조리 공개를 해주시겠다고. 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노력은 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름 제가 되면 알만한 그 국내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날린 분인데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30년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지만은 전망이고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단기 예측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예측은 해야 되지만은 그게 뭐냐면 우선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맞추는 거, 자기 상황에 맞게. 그게 첫째 분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대부분이 없으니까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은 그 원리금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자산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주는 예금과 같은 저축상품과 책임을 안져주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이 있는데 그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비중하고 그 저축자금의 비중을 또 나이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몇대 몇으로 할 건가 그 분산을 하는 게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 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산운용에는 특히 그 투자상품을 활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3년 연휴만 때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그다음에 9.12 테러로 주가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재작년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박살날 때도 아셨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50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고 그게 언제 나타날지 또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이라든지 그 종목이 아주 우량 종목이라면 그 불측의 사태가 언제 나타나든, 6개월 후에 끝나든, 1년 후에 끝나든, 2년 후에 끝나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값이 오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모른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 리스크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주가 대박 난다고 그래서 뭘 하나 샀는데요. 대박은 그냥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원본 될 때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도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목을 잘못 갖고 있는 그 리스크를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면은 딱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그 반대로 했거든요. 완전 반대. 그렇죠.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회전율이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그게 회전율인데요. 1년에 한번 샀다 팔면 100%거든요. 6,800%라는 것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꿈에도 나타나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하거든요. 회사 잘려요. 아까 말씀드리면 일은 90%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이 직업에서 성공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성공 투자 원칙 첫 번째는 예. 분산 투자하라, 예.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예. 투자에 임하는 평정심,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예. 이 투자가 주가 될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이 주가 되어야 그렇죠. 한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 자세가 참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가장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하기 실천하기는 참 힘든 네 가지인 것 예. 같아요. 그 저는요, 이 말을 그 젊은 분들이 경청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이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어떻게 예화나 사례 이런 걸 잘 얘기해서 경청해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기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저의 지금 가장 그 주되는 일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전문, 많은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뵙고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요. 40대 때 은퇴를 꿈꾸시는 네. 파이어족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도 그냥 직장생활 고달프고 그다음에 월급 받아서 이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재테크 잘해서 돈 좀 왕창 벌어가지고 나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원래 화이어족이 처음 시작된 게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그게 굉장히 유행이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화이어족들은 하냐면요. 재테크에서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라 받은 월급을 극도로 절약하는 거예요. 심하면 7, 80%까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또 회사를 관두고 생활도 아주 극도로 절약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보람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그런데 재테크에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나와서 신나게 놀아보자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어쩌다 돈을 벌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와서 그 번 돈을 다시 재테크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도중에 돈 다 날려버리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성공해서 올해까지 돈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40, 50대쯤 돼서 자기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공허해져요. 아, 내가 이거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재테크 한번 잘해서 돈 벌어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극도로 절약해서 뭔가 생활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절약해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화이어다. 이거는 꼭 알고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벌어서 일을 이제 아예 안 하고 등지고 살겠다 이런 네. 분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네. 계속해서 좀 일을 하면서 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좋겠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데 네. 또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목돈 만드는 네. 법에 룰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예, 예. 어느 정도의 규율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되게 대부분 이제 빚 내서 투자들 하시잖아요. 빚투라고 그러죠. 그 하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아니 목돈이 없는데 종잣돈이 없는데 그러면 빚 내서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 분산 투자의 매직 파워랄까요? 위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만 원씩 그렇게 적립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요. 펀드로 했다고 가정하면요. 그 시작할 때 기준 가격이
만 원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펀드 가격이 2천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5년 동안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작해서 한 3, 4개월 붙다가 떨어지면 김새가지고 감돗버리거든요. 5년까지 계속해서 2천 원까지 떨어져서,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5년 후에 그게 만 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만 원이 5년 동안에 2천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다시 5년 동안에 만 원으로 회복을 했다. 그 사이에 원금은 1,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어느 달에는 만 원에 사고, 어느 달에는 8천 원에 사고, 어느 달에는 2천 원에 사고. 그래서 그것들 총 10년 후에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요. 얼마요? 그 1,200만 원 원금 들어갔는데 다시 원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원금 근처에 있지 않을까? 대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쵸? 2,410만 원이에요. 두 배가 두배 늘었어요. 넘었죠. 2,000원이 나갔던 게. 왜냐면 2,000원으로 떨어지면 대단히 기분은 나쁘지만 그때는 펀드를 다섯 개살수 있거든요. 만 원일 때는 한 개밖에 못 사더라도. 그러면 다섯 개산거 그거는 약간만 올라도 회복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식의 위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DC형 퇴직연금이에요. 우리 퇴직연금은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펀드에 20년, 30년 장기로 시간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의 그 자산 운용 그 방법부터 제대로 실천해가지고 거기서 펀드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펀드 투자 처음 시작 언제 했어요? 그러면 65%가 퇴직연금 내면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DC형 퇴직연금인데, 그 퇴직연금 가입해 놓고 그냥 대부분 원금 보장액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무관심하잖아요. 그거를 잘 운용하는 데서 자기 퇴직연금 운용도 잘하고 그 공부한 걸로 주식이라든지 펀드 투자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 적용하는 거.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일단은 뭐만 원이었던 게 2천 원으로 떨어지든 뭐 그냥 꾸준히 좀 시간의 힘을 믿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만, 그게 주식이면은 우량 주식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불량 주식 사놓고 그러면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안 되니까. 또, 펀드도 운영하는 회사를 잘 해서 좋은 운영사가 하는 거라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한 300만 원을 받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노후 대책으로 어느 정도의 예금을 한 달에 부어야지 조금 그래도 목돈이 생기기에 적합할까요? 저는 300만 원이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약이 수반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 밖에 못 버니까 나는 못한다. 이러면 얘기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식의 자립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절약하고 싶어도 옆에서 다 쓰고 있고 그러는데, 나 못하면 쪽팔려서 안 되거든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절약해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의식의 자립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얼마 하세요라는 말은, 그러면 불가능한 그렇죠. 사람이 그말 인내가. 들었다가 한두 달 하면 김새 가지고 못 하거든요. 저는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또 꼰대같이 공자 말씀하네. 그럴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이 말을 저는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쁘다고 시집 잘 가가지고 뭐 했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것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나라 같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은 의식의 자립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